부처님이 이제 자연이 아니란 것을 지금 밝힙니다. 아나나, 만일 반드시 자연일진된 각성이 자연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모름지기 견명하여요. 견명이라고 해서 밝을 견자, 견명이란 말은 분명하여 잘 밝히는 거죠. 밝아져 가지고 밖에 밝아서 자연의 체가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자연의 자체가 있어야만, 분명히 자연의 자체가 있어야 자연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저우의 것이 내가 설명을 덜 했네. 아까 자연과 저 인연이 아닌 것 가사 오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장은 이 자연과 더불어 그 말은 빼버려야지요. 예? 운어신 번역에. 그래놓고 그 말이 이제 없어지고 어떻게 개시하여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자연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오름지기 밝아서 분명히 자연이라는 그것이 존재해서 자연체가 있어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자연체가 있는 게 아니다. 자연이 아니다는 것을 밝힙니다. 내가 또한 우선 이것을 보라. 이것은 바로 요명견을 지금 말하죠. 이 요명견 가운데 요명견이 바로 각성 아니요? 요명심체? 어떤 것으로서 자를 삼겠는가? 자와 연을 지금 말합니다. 지금은 자만 지금 말합니다. 지금 이 견이 다시 밝은 것으로서 자기 자체라고 하겠느냐? 어두운 것으로서 자기 자체라고 하겠느냐? 허공으로서 자기 자체라고 하겠느냐? 허공은 통한 거지요? 또 막힌 것, 장벽 같은 산 같은 막힌 것으로서 자기 자라고 자체라고 하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할 경우는 자체가, 자연이라는 자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네 가지를 갖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요명견 가운데 명암 공색으로 물었죠. 명과 암과 공과 색 또는 공과 색이죠. 네 가지죠. 반대 현상이죠. 명의 반대가 암이고 공의 반대가 색이고 이 네 가지 사이를 갖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명암 공색이죠.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아나나 이제 아니란 것을 밝힙니다. 만약에 밝은 것이 자체라고 한다면 견의, 그러니까 묘명견이 밝은 것이 묘명견의 자체라고 가정한다면 응당 어두운 것은 보지 못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것을 묘명견의 자체라고 할 수 없지.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본다 이거죠. 또 만약에 허공으로서 자체라고 한다면 응당 허공과 상반되는 막힌 것을 보지를 못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막힌 것도 보고 통한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보기 때문에 허공이다 막힌 것이다 또는 뭐예요, 어두운 것이다 밝은 것이다 라고 그 자체를 뭐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와 같이 내지 모든 암등 상으로서 어두운 등 상으로서 어두운 등이라고 할 때는 암과 공을 지금 아니 암과 색을 말하지 않았죠. 아까는 명과 공만 말했죠. 암등 상으로서 자기 자체라고 한다면 암이나 또는 뭐야 색이나 막힌 거
그런다면 곧 밝을 때는 밝은 것 볼 때는 견성이 없어져야 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밝은 것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견성 그 자체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이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견비 병 또는 견비 암 또는 견비 공. 견은 견비 색. 그래서 비 자연이다 말이야. 자연이 아니다 말이야. 자연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난이 또 이제 말하기를 아난이 거기서 이제 실패를 보았죠. 반드시 이 묘견이, 묘견이란 말은 아까 묘명견이죠. 묘명견이 그 성이 자연이 아닐진데 자연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저 위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또 이제 이런 생각을 냅니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에 이 인연으로 생긴다고 발명을 하되 그러면 자연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인연일 것입니다 말이죠. 여기서 발명이란 것도 무슨 모르는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인연으로 생긴 거라고. 그러면 자연이 아니다면 인연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이죠. 제가 그렇게 밝힙니다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한테 자신이 없어서 자신만만하게 지금 자기 딸에는 이것을 확정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말이 이렇게 나갑니다. 마음이 오히려 박지 못하여 여래께서 여래께 묻노니. 그래도 자연이 아니라면 인연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인연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마음이 분명치 못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지금 또 묻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뜻이 어찌 인연성에 합합니까? 이 뜻이 어찌 하여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뜻이란 것은 바로 이 묘견, 묘명견 그것이 어떻게 인연성이 될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묻는 거죠.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닌 것을 지금 아나는 자연이라고 인연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죠. 인연이라고 생각했다가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자연이라는 생각을 내죠. 그게 아까 정이라 했죠. 견은 정을 떠났다고 밝혔죠. 아홉 번째. 그 정이 정이라는 것은 감정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그 정이라는 말은 여기서 정교인데 말하는 정교가 뭐냐면 하나는 교의 자연이고 자연이라고 생각을 했고 부처님이 또 자연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와서는 지금 인연이라고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게 정이라요. 이 정이란 말은 정격 그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내는 거예요. 정식. 정식이 내나 생각 아니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인연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실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내가 인연이라고 말하니 내가 다시 너에게 묻노라. 내가 지금 견을 인하여 보는 것을 인하여 견성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볼 때 견성이 너 목전에 눈앞에 물체를 볼 때 나타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견이 다시 밝은 것을 인해서 보는 것이 있느냐
어두운 것을 인해서 보는 것이 있느냐? 허공을 인해서 보는 것이 있느냐? 막힌 것을 인해서 보는 것이 있느냐? 아까처럼 네 가지를 물었죠? 아나나, 만약에 이 견성이 밝은 것을 인해서 있다면 응당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할 것이요. 만약에 어두운 것을 인해서 견성이 있게 된 거라면 응당 밝은 것을 보지 못할 거란 말이야. 이와 같이 내지 허공을 인한 거라면 막힌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막힌 것으로 인해서 있는 거라면 허공을 보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지 허공을 인하거나 막힌 것을 인한 그것도 아까 밝은 것을 인한 것이나 어두운 것을 인한 것이나 또 같다 그 말이죠. 예? 그 말이죠. 글이 좀 한문식은 좀 이렇게 됩니다. 한문은 글자가 그대로 구체적으로 안 해도 뜻으로만 밝히죠. 다시 다음 아나나, 이 견이 또 다시 밝은 것을 인해서 견이 있느냐? 아까는 인자를 말했죠. 지금은 이제 연자를 말합니다. 명경신이 인연지연연 했다고 하는 그 인자하고 연자하고요. 밝은 것을 인연해서 보는 것이 있느냐? 어두운 것을 인연해서 보는 것이 있느냐? 공을 인연해서 공을 인연하여 봄이 있느냐? 색을 인연하여 봄이 있느냐? 우리말은 비슷해도 한자로는 달라요. 우리말은 우리말이 좀 부족해가지고 인연해 보면 그냥 한마디로 되어버리죠. 인과 연이 달라요. 한자에는 인은 주가 되고 또는 근본이 되고 또는 그 종자가 되고 종이 되고 또는 자기 자신이 되고 연은 반대 현상이요. 주종과 관계 종이 되고 연은 이제 말달이 되고 종자가 아니라 혈행으로 나타난 거죠. 예를 들면 자가 아니라 타가 되죠. 그래서 연은 보조 역할이요. 보조고 인은 자기 주체고 연이라서 객체지요. 그렇다면 보조를 해주는 주되는 요건은 인이 되고 보조가 되는 요건은 연이라요. 연이란 말은 따른다는 뜻이죠.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려면 인은 그대로가 이고 연자는 따르는 거라요. 걸음이 곡석을 따라서 걸음 가지고 곡석에다 뿌려주면 걸음 주는 것은 그건 연이라요. 그리고 곡석은 인이 되고 우리 자기 자신이 발심을 한 것은 인이 되고 발심을 하는데 설법을 잘해주고 공부를 잘 지도해주는 선지시 부처님이나 보살은 연이라요. 연되는 거다. 아나나, 만약에 그 견성이 공을 인하여 있다면 응당 막힌 것을 보지 못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막힌 것을 인연하여 따라서 있다면 응당 공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이와 같이 내지 밝은 것을 따르는 것이나 어두운 것을 따르는 것도 아까 공과 막힌 것을 따르는 것과 또 같으니라 그 말이죠. 마땅히 알라. 이제 총 결론입니다. 이제 아까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소견이 그릇된 것을 처부시해서 그게 아니라고 부정으로 말한 내용들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총 결론이요. 이제 그러니까 처부의 것은 몰라도 이것만 알면 돼. 밑에 거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은 정각 묘명은 여가서도 저가서도 말이 자꾸 바뀌죠. 예? 아까 묘명견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정각묘명으로 나오고 뭐 수십 번 둔갑을 수십 번 했죠. 방륜이 솜씨가 좋았어.
그를 이렇게도 꾸미고 저렇게도 꾸미고 내가 그 실체는 하나를 정각묘명이 아까 묘명견이요. 그저 각성이고 정각묘명자리는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또한 자연도 아니며 자연 아닌 것도 아니며 여기 다 나왔잖아요. 아까 내가 적었던 거. 또 비와 불비가 없고 아닌 것도 아닌 것 아닌 것도 없고 시와 비시가 없으며 그 전에 시견 비견이 없다고 하는 말이나 지비지를 떠났다고 하는 말이나 같은 건데 거기서 다 설명을 했는데 가난히 모르고 또 뭐 자연이라고 보고 인연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다시 그래서 처음에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가르쳐 주었거늘 네가 몰라가지고 또 인연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말이 자연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말이 나왔죠 아까 이게 총 결론이라 일체상을 떠나고 일체법에 직하느니라 모든 상을 떠난 것은 진공의 도리죠 일체법에 직했다는 것은 요유 도리죠 떠났으나 떠난 것이 아니죠 이직니비하고 시직비직이라 저 밑에 것이 불운화장에서 사권의 불운화장에 가서 이직니비하고 시직비직이란 말하고 같죠 이직니비하고 시직비직이라 이 말하고 같죠? 이 말은 등암 사권에 나와요. 불운화장에 이 일체상하고 직 일체법이라. 일체상을 떠났고 일체법에 지켰다. 이게 바로 묘유도리고 일체상을 떠난 것은 진공우도리고 이게 체죠 체. 이것은 용이고 성능이죠 성능. 묘유는 실체는 모든 걸 다 떠나서 진공자래요. 그래서 일체상을 떠났어요. 일체상을 떠났다는 그 차원에서 아상도 없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없다는 거고 또는 응무소주라고 말했죠. 일체법에 직한 도리 그 차원에서는 이생기심이라요. 응무소주 응당 추한 바 없으면서 그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사권에서 이직 입이라 직도 떠나고 비도 떠났다. 비란 말은 직의 반대말이죠. 직이 아닌 것을 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도 떠나고 비도 떠났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하는 것은 그건 직의 도리죠.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라는 것은 직의 도리고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할 때는 그건 비직의 도리. 그게 비라요. 그러니까 직도 떠나고 비도 떠나고 그러면서 이 직이기도 하고 직 아니기도 하고 이거 참 알쏭달쏭하니 알기가 어렵죠. 묘하지 않아요? 마음이 희노애락을 내지만은 기쁜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썩도 내기도 하고 기쁜 걸 내기도 하고 희노애락이 아니죠. 희노의 낙이 아니면서 희노의 낙을 내죠. 그 마음의 자체가 묘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친노라요. 여기가 이제 총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아난이 인연이라고 하든지 자연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은 다 그렇던 소견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각 묘명자리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인연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 아닌 것도 아니고 치와 피시가 없고 일체상을 떠나고 일체법에 직한 거라면 일체상을 떠난다는 그런 법문은 파상법문이죠. 파상계에서는 일체상 떠난 것을 전부 말했죠. 여기서는 이제 금관경이나 반야심경 그런 데는 전부 다 일체상 떠난 것을 주로 많이 말했습니다. 파상교에서는 일체법에 지켰다는 것은 주로 현성교에서 많이 말하죠. 성종학설, 성을 밝히는 현성교에서는 일체법에 직한 도리를 많이 말하죠. 일체상 떠난 것은 파상교에서 주로 많이 말하고 그러나 하나만 말하면은 틀려요.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돼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떠난 다음에는 우주만법이 다 원래의 진여요. 진리 그대로라요. 그런데 중생들은 공연시 허망한 생각 그런 것을 잘못 갖고서 착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정을 잊어버려야 돼요. 반용 망쟁이요 무록괴상이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단용 망경이요 무록괴상이라. 정명소에 이 말을 밝혔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다만 써 정을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정이란 말은 사량 분별이죠. 정식 감정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생각 일으키는 그런 정을 버려야 감정에 팔리면 안 되죠. 이성을 알아야지.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다만 써 정만 잊어버려야지. 우로 교상인이라 수그럽게 상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라 말이죠. 병만 제거하지 눈에 병이 있으면 병만 제거하지 눈까지 빼볼 필요는 없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에 의학자들은 무조건 그냥 눈에 병이 있으면 그냥 수술해서 하나 빼보려고 하거든. 그런 치료방법은 별로 좋은 게 아니요. 눈병이 났으면 눈에 병만 빼내버리지. 병만 빼내는 것이 망쟁이거든. 눈병만 제거하지 눈은 빼지 말란 말이야. 눈 놔두고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우주만유를 그대로 놔두고 내 착각, 내가 쓸데없는 그런 분별심만 제거하면 되지. 천지만물 산을 까뭉개고 막, 그, 저, 하늘 땅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공을 알라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대로 놓아두고 다 공이라요. 까마귀는 검고, 따오기는 희고, 조리는 새고, 바가지는 새지 않는 거지만은 그대로 다 평등하여. 조리는 새야 되지 물이 잘 빠져야지 조리가 바가지같이 구멍이 다 메꾸어서 그게 안 되거든. 가마귀가 검어야 가마귀 구실을 가지. 가마귀가 백로같이 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높은 산은 높은 대로 깊은 물은 깊은 대로 그대로가 평등해요. 그 차별심만 떠나면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그대로가 다 진여요. 다 본래 고화가 없고 시비곡직이 본래 없는 거예요. 시비곡직이나 고화나 그냥 우리 감정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생각 이 인식으로 관념으로 그 뜻이라요. 그래서 다 보내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일체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체법에 직하는 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신론, 유식론에 보면은
변계 소집하고 위탁이성 떠나버리면 원성실성이죠. 원성실성은 그대로가 본래 순수이성, 원만 성취한 진여의 도리는 원성실성이죠. 변계 소집만 떠나면 되는 거죠. 어찌 가운데서 마음을 두어 가지고 온갖 세간의 희론과 명상으로서 분별하려고 하느냐. 세간의 쓸데없는 실없는 말이 희론이요, 인연이니 자연이니 뭐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 그런 소리가 다 희론 명상이라 그것 가지고 왜 분별을 하려고 하느냐. 마치 손바닥으로서 허공을 이렇게 문지르면 다만 손바닥만 이렇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허공이 손바닥 속에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죠. 허공이 어찌 너를 따라서 너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너 손바닥에 허공이 갈리겠느냐. 허공 아무리 갈아봤자 안 갈리죠. 이렇게 손바닥으로 아무리 문질러봤자 손바닥만 뜨겁지.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묘명견정 묘명견 그 자체는 허공에다 비유했고 손바닥을 가지고 자꾸 문지르려고 하는 것은 인연이다 자연이다 세간의 희론명상 가지고 분별을 내는 것이다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분별을 하지 말라 말이야. 분별은 분별시비 도방하. 분별시비를 다 모두 놓아버리라고 하죠. 부설거사 치에 개송에 분별시비 도방하. 분별 시비를 모두 놓아버려야지. 방아착. 방아착이 바로 그런 거요. 도방하. 분별과 시비를 모두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말 나오죠. 단관 침불 자귀이라. 부설거사 치요. 도방하고 단관 침불 자귀이라. 다만 마음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비교한다. 이게 아까 말한 묘명심이죠. 침불이 묘명심 그대로요. 절대없이 분별 시비는 인연이다 자연이다 뭐 무슨 화합이다 화합 아니다. 저 밑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 화합이니 화합 아니니 그것은 저 밑에 오음 설명하기 전에 그런 말들이 밑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서 이해를 못하니까 한 번 말해봤자 안 하니 이해를 못하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등엄경 열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보면은 같은 말이 여러 번 나오니까 더 재확인이 되죠. 세계가 생기는 것도 설명할 때 분화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또 운수보살이 제 밑에 이거는 통 설명할 때 또 운수보살도 거기에 설명이 나오고 또 저 밑에 가서 12유생 또 설명할 때 그것도 약간 또 언급이 됩니다. 여러 번 나오니까 전번에 잘 이해를 못했던 것도 다음번에 가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먹었던 음식이 영양가가 없는데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가지고 영양을 보충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경은 한 번만 보지 말고 여러 번 이 전체를 두루두루 봐야 되죠.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짬지게 아주 정독을 해도 나중에는 통독해야 돼요. 읽는 방법이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정독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 곳에 대해서 그 경에 대해서 정독을 하는 거고 또는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동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정동은 그 부분적으로 거기가서 굉장히 세밀하게 능엄경 보니까 부처님 법이 밝은 거울에 자기 얼굴 보기 같아요. 능엄경 봐가지고 부처님의 진리를 모른다면은 그건 밥솥사 그렇게 하지도 모른다면은 그건 아주 어렵지요.